사실 그 나이가 들어가면 따라서 뭐 비주얼 부분, 특히 뭐 유튜브가 많이 활성되고 지금 이런 칼럼 같은 것도 뭐 예를 들어서 텍스트 칼럼보다는 비디오 칼럼이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. 그래서 실제로 어느 연구 결과에 하면 영상이 가지는 그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. 그래서 글로 통한 것보다는 뭐 이에 대해서 또뭐 달리 반박하는 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유튜브 활동을 좀 주저하게 되면서 동영상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최근에 뭐 유튜브라든지 어떤 동영상 활동, 비디오 칼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해서 좀더그 소비자 시각에서 아니면 저 죄송합니다만 사용자 시각에서 시청자 시각에서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시네메스터라는 그런 어떤 앱 또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. 생각보다는 그렇게 동영상을 합쳐서 합성한다든지 뭐 나눈다든지 뭐 그다음에 이미지를 넣는다든지 그다음 예를 들어서 뭐 동영상을 그 여러 개 같이 올린다든지 그리고 뭐 자막을 설치한다는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근데 무료였고 사실 뭐 프리미엄이 연 25,000원밖에 안 되는데 저는 뭐 프리미엄을 한번 선택을 했습니다만 여기는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앱의 어떤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는 점이 있고요. 그래서 한번 좀더 동영상 부분에서 우리가 좀더 여기에 대해서 친하게 지내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.